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8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음력 1월 1일, 조국 민족의 명절 설날, 자, 복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은 계수 일간이 되겠고요.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임수 인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계수 인월인데 큰 틀에서는 어차피 임수도 계수도 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똑같은 월령 자체가 인월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양간인 임수와 음간인 계수의 약간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차이까지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죠. 음수.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고 넓고 또 물론 깊죠. 그래서 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양수인 임수는 작은 물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물이죠. 그래서 제가 강호수와 같다, 강호수 내지는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임수는 뭐예요? 대해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수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임수가 됐든 계수가 됐든 맑고 깨끗한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임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라든가 이런 큰물 같은 경우는 한번 진짜 요동을 치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으로서 모든 만물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 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임수를 바라보는 기본 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무토병화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무토병화를 쓰는 것은 일간 임수가 신왕했을 때 내지는 신강했을 때 무토병화를 쓰는 겁니다.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수 자체가 월령을 아니 계수가 아니라 임수 자체가 월령을 득한 거를 말해서 임수가 예를 들어서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아니면 신월이라든가 아니면 6월 같은 때는 금수가 왕한 이런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령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인월이라든가 아니면 5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월령을 얻지를 못했죠. 일간 임수 자체가 약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간 약하니까 무토를 쓸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요거는 또 오늘 임수날은 아니지만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약한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진을 보게 되고요. 진 아니면 뭐 여기 또 신을 보게 되고 자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또 유금을 다시 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령을 잃었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신강한 사주 이런 경우에는 금을 쓰지 않고 다시 무토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신강이 됐든 신왕이 됐든 왕한 경우에는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병화를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도 약한 경우에는 뭐예요? 무토를 쓰지 않고 금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음수인 계수가 되겠죠. 계수도 마찬가지로 수이긴 하지만 음수입니다. 그래서 넓지 않은 물이 되겠고 깊지 않은 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계수라고 하는 개념 큰 물의 개념이 아니라 작은 물의 개념이죠. 우로수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겠고요. 아니면 정화수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물을 그냥 한마디로 해서 우로수와 같다 이렇게 특징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특징적인 것 뭐라 그러죠?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에 임수의 관건이 있다라고 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청진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청자는 맑을 청자고요, 진자는 맑을 진자입니다. 맑다와 맑다를 두번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맑고 깨끗하다죠. 잠깐만
깨끗함이 계수의 생명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는 자체가 대수기 때문에 큰 물이지만 계수는 자체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그렇게 큰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수는 왕에도 쇠가라다라고 표현해요. 쇠가라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는데 물론 여자도 굉장히 튼튼하고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센 여자가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여자들이 쇠봤자 웬만한 남자 이상 이 힘을 발휘하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여군이라든가 뭐 특수부대 나온 여자들은 또 만만 그좀 개념이 다르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라고 하는 계수는 왕하더라도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라고 하는 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수가 무토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는 왕토잖아요. 왕토. 왕토가 계수를 보게 되면 매몰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기토는 니사 작은 뭐예요? 진흙과 같은 것인데 계수가 기토를 만나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계수가 제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뭐예요? 맑고 깨끗함, 즉 청진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왕하더라도 절대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거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계수가 무토 기토를 봐서 탁해질 것 같으면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수 일간은 진월이라든가 축월이라든가 내지는 술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 다 진술충미월이 어떤 계절? 토왕절이잖아요. 그래서 토왕절에 계수가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게 갑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진술충미월이 아니더라도 계수가 무토기토를 많이 보게 되면 무조건 갑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계수는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계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건 정관이잖아요. 정관. 정관은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바른법, 윤리, 도덕, 남편, 바른 직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자, 바른 관청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계수가 정관이 무토를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물이 큰 토를 보게 되면 탁수를 넘어서 매몰될 것, 될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계수는 무토를 보는 것을 좋지 않고요. 비록 저것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갑목으로서 이 상, 무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수가 무토를 받는데 갑목을 같이 보면 이거는 상관경관이 되지 않냐, 상관, 견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굉장히 흉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계수는 뭐예요? 상관경관이 돼서 나쁜 것보다는 무토로 봐서 매몰되는 것이 더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수는 아무리 왕해도 무토기토를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말했던 식상으로서 왕수를 설계해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목은 뭐 상관인 갑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의 을목이 있을 것인데, 수의 기운을 발산하고 설계하는 데에는 양목인 갑목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계수 일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약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모든 일간들은 신왕을 했을 때는 관살이나 아니면 식상을 써서 중화를 시킵니다. 관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목일간이 왕했을 때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서 금극목해서 억제시켜 주는 것 필요하죠. 그래서 관사를 쓴 것은 왕한신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식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왕한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왕신의 기운을 설기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수는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지 않고 오히려 계수는 왕할 때는 식상을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계수 일간이 약할 때는 당연히 인성이라고 하는 금 또는 비건 겁재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약한 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꼭 임수 계수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들이 일간이 왕할 때는 관살이나 식상을 취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를 가지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인성을 쓰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요.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견 겁재를 쓰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내지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볼 것이지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일간이 왕하니까 관사를 쓴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입니다. 제가 사주를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머지 글자들을 배합시키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 원령이라고 하는 때에는 원령은 뭐냐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 쇠의 개념과 황쇠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인월인 경우에는 어떤 오행은 왕하고 어떤 오행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해자, 주걸, 겨울에는 한열 중에서 한이죠. 차가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열한 것입니다. 임묘지는 좀 따뜻한 계절, 신유술은 조금 서늘한 계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 하나만 가지고도 이세 가지를 다 추론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왕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포태법 내지는 시비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뭐 이상한 뭐 도화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요즘 또 새로운 시비운성에 대한 새로운 또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전화해 보신 것 같은데, 그냥 원칙적으로 보십시오. 요즘 누군가가 현대사주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원칙을 알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냥 원칙도 모르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명리 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은 일단 목은 여기가 오행을 말하는 거다. 갑목, 을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목을 통칭해서 음력으로 나누지 않은 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은 인월이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왕한 세력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토는 가치가 가축 음식이니까 화토는 여기가 임관지가 아니라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화토가 같이 세력이 있지만 인월 자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는 조금 억압을 받지만 화는 장생에, 만약에 인월에 화는 장생이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는 인월이 되게 되면 여기가 병지가 되죠. 병지.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에서 60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쇠한대이기 때문에 많이 기가 약해져 있는 상태고, 금은 여기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가 됩니다. 가장 약한 오행이 아마 인월에는 가장 약한 오행이 바로 금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을 할때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인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이면서 초춘이라고 하죠.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을 뜻합니다. 원래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계절을 말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것,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목은 뭐예요? 목생화하죠. 화를 생할 수 있는 것이 목입니다.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금은 서늘한 기운이고요. 목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이죠. 그래서 인묘진월 목이 왕한 이 계절에는 그렇게 과열하게 뜨겁진 않다 하더라도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인월만큼은 묘월이라든가 진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따뜻한 온기가 있는 따뜻한 봄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지만, 인월 같은 경우는 아직 축월의 한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 초봄은 아직은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2월달 지금 바로 반팔 입고 나가면 오싹오싹 하고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는 얼음이 얼 정도로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이 2월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샘추위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와 있다거나 아니면 길이 막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서 이 2월달이 애매한 게 언제 봄이구나 해서 이제 겨울 옷을 다
집어넣어놓고 봄옷을 딱 꺼내놨는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몰아닥치면 다시 넣어놨던 겨울옷을 다시 꺼내야 되는 그런 애매한 그런 시점. 3월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꽃샘추위 때문에 추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어를 아직 춥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화가 아직은 필요한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월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만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는 인월의 병지라 그랬죠. 수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는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왕절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는 병지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개수는 자체가 쇠가란 약한 그러한 수이기 때문에 임수에 비해서 인월에 태어나면 더욱더 세력이 약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약한 개수를 갖다가 생조 내지는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죠. 생조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상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고요. 비변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은 방신한다는데 이건 비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인월 같은 경우에 개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개수를 생해주는 것은 경금도 있지만 신금으로 이렇게 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야 좀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음생음 양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음, 양생, 양이라고 해서 음은 음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요. 양은 양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는 거고요. 딸은 엄마가 이쁘게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하고 딸, 아빠하고 아들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고 아빠가 딸을 좋아하고 물론 당연히 음양일치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명리에서 경금으로 갑자기 수를 생해주게 되면 금다수탁이 돼서 개수가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일단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살아나야지 일단 내가 살아야지만 뭐예요? 사주를 다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개수가 말라가지고 고갈돼서 없어졌다 그러면 사주 자체가 못 쓰게 되는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반드시 수 자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주고요. 또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인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꽃샘추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은 춥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신금과 병화를 이렇게 아울러서 쓰게 되는데 가장 좋지 못한 것이 뭐냐면 병화도 보고 신금도 봤는데 병화가 이렇게 신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하는 것은 요거는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 따뜻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금은 신금 나름대로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병화 신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연애하느라고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죠. 그리고 연휴 마지막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냈는데 연애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벌써 이틀 보냈고 오늘 3일째니까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나 뭐예요? 여자친구 내지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해서 사주를 보지 않고 얘네들이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겠죠. 서로 일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좀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하면 떨어져 있는 것이 원격되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 배합,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는데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이 신금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조우해야 된다. 단 신금과 병화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만약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건 뭐냐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뭐 대운이라 세운에서 병화를 조금 더 보충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신금이 없다라고 하면 개수가 금방 고갈돼서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성격은 좀 괄괄한 것 같은데 성격이 어떠냐면은 지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구력도 떨어지고 성격만 까칠까칠하고 뭐 제대로 이렇게 일을 크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말은 좀 청산주처럼 잘할 수 있지만 뭐 언행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금 인성을 봐야지만 개수가 생을 얻어서 능히 많은 상관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음수인계수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임목은 이거는 양에 해당되는 목이라고 해서 양목이 되죠. 지지의 임목이 양목이 되고요. 천간으로 양목은 갑목, 그리고 지지로는 임목이 양목이 됩니다.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을목이 되겠고요. 지지로는 노목이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계수는 그 다음에 월지 인목은 양, 음대 양, 그리고 수는 목을 생하니까 계수 입장에서 인목은 뭐예요? 이거는 상관이 되죠. 그래서 상관 격 이렇게 놓고 볼수 있지만 인월의 계수는 약하고 상관이 강하니까 어떤 국세 설기 태과 대신은 설기 과다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거는 또 수목 진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진자가 붙어서 진상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상관격이 됐을 때는 비견겁제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먼저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있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금이 있을 때는 목을 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진상관격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수목진상관,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 그 다음에 화토진상관, 토금진상관, 금수진상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진상관격들은 대체로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생조의 준비 필요하고요. 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상관 패인격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상관이 왕한데 인성을 얻었다라고, 이 패자가 옆구리에 차다라고 하는 그런 패자예요. 그래서 상관패라면 상관이 왕한데 인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수목진상관격에 인성을 얻으니까 이것도 상관패인격이 되죠. 더불어 화가 있어서 좋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의 계수가 일지에서 사화를 이렇게 얻어서 계사일주죠. 제가 어저께 이모일주 뭐라고 했습니까? 동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사일주도 마찬가지로 동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가 있죠. 계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수 입장에서 병화는 뭐가 됩니까? 정재가 된다. 그래서 이거 무오일주, 계사일주가 다 농마동양이라고 해서 재관쌍미라고도 하죠. 다시 재관 쌍미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재관 쌍미 이렇게 해서 일지 밑에 정관 정재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귀격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월에 일간이 약한데 일지에 화가 있으면 계수 일간이 더 금방 말라버리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인성이라든가 뭐가 필요죠? 아니면 비견겁제라도 있어서 계수를 도와줘야지만 이렇게 계수가 금방 증발되거나 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간에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신금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또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계수 일간이 약한데 금이 있어서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됐던 편인이 됐던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은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정편인 혼잡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나쁘게 보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축토가 있습니다.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 뭐냐면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고, 또 경금과 신금이 축에 뿌리도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은 제가 여기 말 써드렸죠. 산은 지장간 안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 또한 사이 사화 또한 금의 뿌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사주 국세에는 화도 갖췄죠. 사중병화, 인중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약한 계수를 갖다가 뿌리를 얻은 경신금 인성이 계수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계수 자체도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주 국세는 갖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3주까지만 봤을 때 중화가 안 됐을 때는 제가 이 사주는 여기서 화를 봐야 된 생시에서 화를 봐야 된다. 이 사주는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을 봐야 된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 사주는 어느 정도 뭐예요?
갖출 걸다 갖췄기 때문에 생신은 에 따라서 이 사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오행을 좀더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한데, 한 가지 보지 말아야 생신 그건 있죠. 토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무토라든가 기토가 천간에 추출하게 되면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개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생시를 보는데,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의식 이미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탐탁지 않은 생시가 됩니다. 일단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무오시가 되잖아요. 무오시가 되면 물론 인월에 한기가 있어서 사화까지 얻어서 오화까지 얻으면 좀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토. 이 무토가 약한 무토가 아니고요. 축에 뿌리를 뒀죠. 제가 아까 화토가 동궁이기 때문에 오인에도 무토가 장생이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원체 인월은 목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가 그렇게 세력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지에 사화가 있고요, 시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10중 8구 개수를 매몰시켜버릴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거의 화국, 축도 하나 빼고는 화국을 형성한 것과 똑같죠. 의지할 대로는 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은 개수가, 물론 이제 개수가 저게 무토하고 합하려고도 하지만은 합하면 개수는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기미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미시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기토가 약한 기토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갖다 팔라고 하겠죠. 물론 경금과 신금이 있어서 살인상생도 뭐될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 개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런 거는 안 만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생시에서 경신시나 신유시는 인성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이 신금이 임목을 충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신합 수가 되겠죠. 그래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이런 경우 신유시도 마찬가지고요. 신유시가 되면은 이거는 사유화금 되죠. 사유화금에서 금이 너무 많아지고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조후의 개념을 봐야 되는 거니까 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필요한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것이 정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사시가 되면은 아까 무오시는 안 좋다고 했고요. 무오시가 되면은 물론 무토가 투출해서 안 좋다더라도 지지로 화국이기 때문에 무오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그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인월에 사화를 두 개까지 보고 정화까지 투출돼서 이 정화는 금을 갖다가 녹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화 자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운로의 형태가 좀 달라지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보지 말아야 할 생시가 하나 있겠죠. 어떤 생시일까요? 개해시가 되면 일시로 사해상충되기 때문에 사화도 깨지고요. 뭐 개수가 뿌리를 드는 해수도 손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로 좋진 않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설날 마지막 연휴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